사저에는 아침부터 화물을 운반하는 트럭이 여러 차례 드나들었습니다. 정수기 한 대와 생수 두 통 등 생활용품들이 사저로 배달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은 오전 10시쯤부터 1시간 동안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위로차 방문했다고 밝힌 조 의원은 대통령의 근황 정도만 소개할 뿐 말을 아꼈습니다. 조 의원회는 아직 사저를 찾는 측근과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저 앞에는 현재 지지자 약 60여 명과 취재진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탄핵 반대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지지자들은 취재진을 향해 욕설을 하고 경찰을 폭행하다 연행당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후 4시 20분쯤에는 60대 남성 A씨가 경찰을 밀어 경찰이 도로를 지나던 차량에 치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지자들은 언론사들이 카메라를 설치한 사저 건너편 건물로 들어가려다 경찰에 여러 차례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집회가 계속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집회 참가자와 주민 사이에도 욕설이 오가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성동 사저 앞에서 TV조선 정수양입니다.